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오 헨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가의 크리스마스 선물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아내 델리와 남편 짐은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내는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돈이 고작이야 1불 87센트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100년이 넘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서로 아끼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금시계가 있었고, 아내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황금빛 넘치는 금발의 머리카락을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었어. 남편의 시계줄이 낡아서 없어요. 아내는 그 머리카락에 헤어핀을 꽂고 싶은데 가난한 부부들이 헤어핀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자 서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줄을 샀습니다. 결과는 당분간 양쪽 다 쓸모없는 선물들을 샀어요. 그날 밤 그들이 선물을 끌어안고 서로 부부가 얼싸안으면서 참 그야말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마음의 감동, 비록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지만 가장 기묘한 애정의 그리고 사랑의 전달의 선물이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받게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너무 내용이 중요해서 보통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려진 소설이지만, 여러분 그 소설 제목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더 Gift of the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이 바로 지금 소개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이에요. 동방박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제목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작가인 헨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동방박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두 부부들 속에 사랑과 애정의 감동으로 대입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선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그 선물 속에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의 예절과 애정과 관심과 능력까지 포함해서 전달되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더 높여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안 되는 게 선물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관심과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위해서 선물의 아이템을 고른다는 것이 보통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 것인가? 오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던 동방의 박사들을 그들도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선택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 먼 길을 가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아기에게 드리는 선물 세 가지, 너무 유명한 선물이죠. 첫째는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황금은 최고의 귀중한 보배.
유향은 향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향, 몰약은 시신에 발라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신비의 약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드리는 선물치고는 나이로 보나 시대로 봐서 격에 맞지 않지만 장차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박사들의 견해로서는 이 세 가지의 선물만큼 더할 만한 선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들고 들어가서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은 세 가지였지만 이것은 나타나는 선물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선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단순히 손에 받는 그 선물의 가치만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황금, 유황, 몰약 그거 떠나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렸던 다른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찾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선물로 시간이라는 것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월십이라고 하는 경배의 선물을 그들은 몸소 끌어안고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박사들이 소망이라는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별을 찾아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걸 믿을 만할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 별을 연구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이끌어가는 점성술사들입니다. 그 별자리를 보면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내다보는, 거기에는 사상, 철학,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연구하는 최고의 학문의 권위자들이 그 지체 높은 사람들로서 이방 땅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단인가? 99.9%는 몰라서도 못하지만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그 멀고 먼 1년, 2년이 걸리는 그 사막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에게 간다는 사실 자체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강식의 시대입니다. 사회입니다. 떼거리가 많은 사람이 폭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최상의 상품을 가지고 그리고 먼 길을 나서는 이 박사들의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세 사람만 갔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때 강도의 밥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그 군상들을 보면 사막길을 가고 자기의 고향을 벗어날 때는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소수의 무리가 나서면 누구의 밥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대상을 이룬 것이 캐라반이라는 엄청난
무리를 모아가지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될 때 산적들로 떼강도들로부터 불량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그냥 찬송가에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경배의 주역 인물들인데 이 세 사람을 안전하게 여행하고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몇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을런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고대 사회는 부족 국가, 시족 국가들 사회예요. 그 부족에서 남자들이 가서 전쟁할 만한 남자들은 다 몰려댕기면서 약탈을 하고 습격을 하고 도발을 해야 자기 처자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세 사람 동방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솔저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만 봐도 롯의 가족들을 그 전쟁 포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워진 318명의 프라이빗 솔저를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다는 것은 단순한 카드에 나오는 그림으로만 생각하면 안 그 세 사람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서 언카운터블 할 엄청난 사설 병정들을 거느리고 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지더라도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가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보물을 들고 경배의 가치가 없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완전한 구세주의 가치를 발견한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캐러반을 움직여서 여러분 이제 그 길을 나서는데 키로로 따져보면 한 3,000km 되는데 요즘이야 무슨 3,000km 별거 없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길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기껏해야 낙타 타고 가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낙타를 끌고 걸어가는 준비하고 도보로 가는 데만도 학자들은 1년에서 2년 걸렸을 것이다. 왕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 믿고 쫓아가는 표준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에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낮에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까? 낮에는 그 박사들과 그 캐러반 일행들이 뭘 했을까요? 잤을까요? 그리고 밤에만 일어나서 별을 보고 이동을 했을까요? 이건 어디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여러분 이분들은 별자리의 전문가 요즘으로 말하면 천체 전문 과학자들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요즘으로 말로 하면
별자리들을 연구하고 물려받아서 자기 당대에 관찰되었던 별자리들의 이동하는 모습들을 예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방향을 확인하고 낮에도 자지 아니하고, 물론 24시간 걸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사실은 별자리도 아닙니다. 그 많은 레코드의 데이터베이스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주셨던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한 은사 가운데 위인이 태어난다는 이 민간 신앙의 확신. 동양이나 서양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위인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진다, 별이 나타난다, 그거는 우리 현대 과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그게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각들을 지배했던 나름대로의 확신 있는 철학이고 그들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 얘기를 떠나서 우리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내가 따라가야 될 별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 별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메시아. 오늘 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나서 인도한다면 얼마나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이나 낮이나 별자리가 나타나서 신비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보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혼란한 시대, 깜깜한 백지의 깜깜함을 당한 시대가 오늘 이 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분명히 별이 떴는데, 복음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장님처럼 헤맨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빠져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다고 하지만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박사들은 단순히 별자리를 찾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엄청난 그 뜨거운 태양에 일사병을 쓰러질 만큼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해가 지면 밤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한기와 온도 차이에서 내려오는 체온의 변화 때문에 심지어 동사할 수도 있는 그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 뿐만 아니라 광야의 무수한 독충들, 보이지 않은 전갈, 그리고는 독사, 그리고는 사막의 여우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별자리를 향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손으로 들고 가는 황금 유황 몰약도 귀한 선물이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의 선물, 그걸 주님 앞에 들고 나간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박사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왔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별을 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까? 그 별자리를 찾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업앤다운을 여러 번 했던 베드로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노후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올린 것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샛별이 뭐냐? 이미 예언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비치는 등불 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과거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의 인도가 오늘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덮어버리고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뜬 장님들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텔리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언의 말씀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는 확실한 말씀의 예언, 샛불, 동불과 같은 말씀을 좇아서 우리도 소망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박사들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한다면 선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이루기 위해서 선물이 필요 없다.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 시간만큼 귀중한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곤하다, 바쁘다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이라는 그 페르시아 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말씀드린 대로 왕복 1년, 2년이 걸리는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근거가 박사들이 별을 보고 떠날 때를 기준해서 두 살을 잡는, 여러분, 왕을 한번 만나서 경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년을 걸어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자동차 페달 몇 분만 밟으면 오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서 페달을 10분만 밟으면 아무리 멀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샛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 안에 끼어 있는 부산물들이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시간 드라이브하고 오는 교우들이 한 두 가정 있습니다. 저 뉴저지에서 커네디컷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가까운 동네도 교회 많은데 뭘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묻는 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동네 학교 보내지 저 맨하탄에 있는 스타이븐슨 뭐 브롱스에 있는 브롱스 사이언스를 왜 보내야 됩니까? 직장이 멀다고 그냥 가까운 직장 아무 데나 가버리고 말지. 여러분이 페르시아를 떠났던 이 박사들은 사실은요 이방민족이 아닙니다. 그 조상 때 포로로 붙들려 갔던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비록 조상들은 떠났지만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물려주고 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메시아를 우리 당대에 보내신다는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 엄청난 소망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그 샛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경배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사들은 이 월십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월십이라는 건 월십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경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 박사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학식이면 학식, 지식이면 지식, 사회적인 신분이면 신분, 부면 부, 최고의 탑클래스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그 나이로 봐서 여러분 새내기들이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내대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은 천박한 시골 사람 젊은 부부들이 낳은 핏덩이 같은 아기 예수. 사회적인 신분을 보나 경제적인 부를 보나 지식의 수준을 보나 삶의 환경을 봐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지금 아마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한 살, 두 살 지나고 지금 다른 새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아기 예수, 요셉과 마리아 형색. 우리는 하도 성극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진 모습들을 봤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의 환경을 볼 때 그야말로 아주 배우지 못한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시골 사람들, 젊은이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문명은 세계의 최고의 문명 거기에서도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한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이끌어가는 권위적인 지도자들의 반열이 바로 이 점성술사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지체가 높은 그 박사들이 초라한 마구과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초라한 아기 예수 앞에 나갔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렸습니다. 그 피덩어리 단란하게 하나 그 앞에 지체 높은 박사들이 보물을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승산이 없고 소망이 없는 헛된 장난들을 그 지체 높은 박사들이 1년, 2년 생명을 내대고 그 짓을 했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단단하겠지만은 이미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아기의 존재가 어떤 아기라고요?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박사들의 눈앞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는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거버너요, 원더풀 카운슬러요, 전능자요,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 탄생 700년, 길게는 750년 전에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여러분 이 정사라는 게 뭡니까? 이 거버먼트, 통치력을 가졌다. 원더풀 기묘자 모사.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만 가져도 완전해요. 완전. 이 완전한 영적인 능력이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이 여섯 개의 확률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 말씀드렸죠? 450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확률. 450가지는 그만두고라도 여섯 가지 확률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어요. 텍사스 주에다가 단추 1m 깔아놓고 색깔 다른 거 하나 뽑아내는 확률이라고. 여러분 이 박사들이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머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걸고 그 눈앞에 나타난 어린 갓난아기에게 그 지체를 다 무릎 꿇고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경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그 박사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손으로 들고 간 예물은 황금 유황 몰락이었지만 손으로 내줄 수 없는 이 박사들의 진정한 예물, 주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일생을 바치는 시간,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자기를 전부 엎드리는 월십의 경배가 황금 유황 몰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박사들의 진짜 성탄의 선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을 와이스맨이라고 그래요, 와이스맨. 오늘 성탄의 의미를 바로 발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와이스맨이에요, 와이스맨.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오래됐지만 과거에 40, 50년 전에는 성탄 전날 밤에 대연각 호텔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서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40, 50년 전에 대연각의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다는 지체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이스맨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풀리시맨들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보물을 들여서도 아까운, 측량할 수 없는 묘사요, 원더풀 카운슬러요, 거버너요, 전능자요, 아버지,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별을 따라간 사람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아기를 만난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뉴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올드웨이를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성도들은 다른 삶, 뉴 라이프의 웨이를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길로 왔지만 이제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드려도 모자라는 세 가지 선물, 소망, 시간, 경배의 선물을 우리의 숨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귀중한 선물의 주인공들,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